아홉 번째 항목인 물리학적 성질에 대해서 말씀해 수소에너지로 인해 원자가 한 개, 질소는 다섯 개인 사람의 경험상 좋았던 냄새는 비중은 공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처럼 변하면서 오른쪽과 같이 활성이 커지게 되고 엄청 짧은 시간인 4.17로 더 많이 굳. 안녕하세요. 에코엣지입니다. 일전에 MSDS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 화학물질의 물리학적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 대한 의무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SDS의 16가지 항목 중 아홉 번째 항목인 물리학적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학물질의 성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성질로부터 나오니 당연히 원소 혹은 원자로부터 설명해야겠다는 또 다른 의무감이 생기기는 하지만 원자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별도 테마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물리학적 성질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를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소화되거나 부패하면 나오는 물질이고 냉매로 사용하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냉동창고나 냉장창고에서 냉매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화학사고도 많이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더군다나 최근 조명을 받는 수소경제, 수소에너지로 인해 더 중요해졌답니다. 그런데 이 수소는 대부분 가스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부피도 크고 위험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액화시키기 쉬운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저장, 이송 취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암모니아는 앞으로도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듯해요. 아시다시피 암모니아는 질소 1개, 수소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NH3로 표기합니다. 질소의 원소 기호는 N이고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기율표를 간단하게라도 언급 안할수 없겠네요. 멘델레예프와 같은 선배 과학자들의 헌신으로 엄청난 선물인 주기율표를 우리는 요즘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나 실험실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으니 찾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수소는 최외각 전자 껍데기 전자가 1개, 질소는 5개입니다. 두 원소가 결합할 때는 전자가 쌍을 이루잖아요. 질소는 수소 3개와 쌍을 이루며 전자 3개를 사용합니다. 그럼 2개가 남겠네요. 이 2개의 전자는 외로운 전자쌍, 론페어라는 형태로 남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분자 NH3는 결합하고 있는 전자쌍이 3쌍, 결합하지 않고 있는 전자쌍이 1개가 되니 서로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니 그림과 같이 생겼을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은 한 분자 내에서 좀 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수소는 좀 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이 있다 보니 다른 분자들이 근처에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겠네요. 이렇게 해서 생긴 분자끼리의 상호작용을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상호작용이 생겼으니 떼어내려면 좀 더 힘이 듭니다. 액체 상태에서 분자를 서로 떼어놓는다는 거는 기체로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는 암모니아 NH3는 예상보다 끓는 점이 높은 편입니다. 비슷하게 수소결합을 하는 물 H2O는 훨씬 그 정도가 커서 끓는 점이 100도시잖아요. 더군다나 암모니아는 물과 기가 막히게 잘 섞여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은 거를 암모니아수라고 부르죠. NH3가 H2O와 만났으니 NH4OHO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암모니아수는 독립적인 분자라기보다는 NH4 플러스와 OH-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이온 상태입니다. 아무튼 암모니아의 생김새를 알았으니 물리화학적 성질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일직선 형태이고요. 불화 수소도 일직선, 공기 중 산소나 질소도 일직선 형태입니다. 암모니아 위주로 물리화학적 성질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우선 분자량입니다. 분자 한 개의 무게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한 뭉탱이를 모아서 표기하는 게 편합니다. 자그마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나 되기는 하지만요.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죠. 암모니아가 그 수만큼 있을 때 1몰의 암모니아가 있다고 해요. 암모니아는 이때 무게가 17g쯤 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위인 그램으로 표기할 수 있으니 암모니아 분자 한 개의 무게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기할 때는 1몰당 무게이니 암모니아는 17g per mol, 이산화탄소는 44g per mol, 불화수소는 20g per mol,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g per mol,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표현해요. 참고로 공기는 평균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 여러가지 종류의 분자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겉보기는 어떻게 보일까요? 빛을 분해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되죠. 그 중에서도 빨초 파, 즉 RGB를 가장 근본되는 빛이라고 해서 삼원광이라고 해요. 적색, 녹색, 청색광 모두를 흡수하는 물질이면 검은색이고 적색광을 흡수하면 녹색광과 청색광만 보이고
녹색광을 흡수하면 적색광과 청색광만 보일 테고, 청색광을 흡수하면 적색광과 녹색광만 보이고, 모두 투과시키면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단순히 흡수와 반사 외에도 빛을 흡수했다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낮은 파장의 빛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빛을 빨리 내보내기도 천천히 내보내기도 하는데 형광이나 인광이 그러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 가스는 무색으로 보이니 빛을 흡수하기보다는 투과하는 성질이 더 크겠네요. 냄새는 어떨까요? 냄새는 물질이 가스 상태 즉 입자가 되어 우리 코 안에 후각세포와 만나게 되고, 이때 후각세포는 물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전기적인 신호를 뇌로 전달하게 되며, 우리 뇌에서는 이를 냄새로 인지하는 현상을 우리는 냄새를 맡는다고 하죠. 사람의 경험상 좋았던 냄새는 향기로, 위험하거나 나쁜 경험이 있는 물질은 악취로 느끼겠죠. 암모니아가 그런 물질 중 하나일 거예요. 물론 냄새는 매우 주관적인 감각요인이긴 해서 같은 냄새에 대해 어떤 사람은 향기로, 또 다른 사람은 악취로, 또 어떤 사람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취 물질을 정성 또는 정량 분석할 수는 있어도 어떤 냄새가 악취인지를 평가할 때는 여러 사람이 냄새를 맡고 다수결로 판단한답니다. 그런 예로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고 냄새도 고약하지만 운동선수들이 각성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단어가 잘 외워진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안전보건 환경적인 측면에서 냄새는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 악취는 사람이나 동물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는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극히 소량만 들여 마셔도 목숨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물질도 있습니다. 살인가스나 VX가스처럼 생화학 무기가 되는 물질이 그러한 예가 되겠네요. 설령 냄새가 나더라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겠죠. 사람 코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이런 유독한 물질들은 측정기기로 측정해야 중독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밀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게요. 밀도는 같은 부피일 때 무게가 더 나가는 물질이 더 큰 밀도를 갖는다고 해요. 일기압 4도씨 물의 밀도는 1g/ml이고 상온 수온의 밀도는 13.5g/ml로 1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밀도는 단위가 있죠. 참고로 1g/ml인 물의 밀도와 비교해서 단위 없이 사용하는 비중을 밀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암모니아는 보통 기체로 존재하는데요. 암모니아의 밀도는 일기압 0도씨에서 0.0079g/ml인데 좀 더 보기 편하게 0.79kg/m3처럼 표현해요. 기체의 비중은 공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암모니아의 공기와의 비중은 일기압 0도씨에서 0.597이에요. 액체의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물보다 가볍다는 것이고, 가스의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공기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밀도나 비중은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유류는 물과의 비중이 작으니 물에 뜨게 되고, 유류 오염사고가 나면 흡착포나 흡착품으로 하천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암모니아는 공기보다 비중이 작아서 대기 확산을 시키기 위해 개구부를 열거나 송풍기 등으로 환기 조치하는 방식으로 방제를 하죠. 다만 수분과 만나면 암모니아수 형태의 증기가 되어 대기 중에서 밑으로 가라앉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구미시에서 발생했던 불화수소 누출 사고에서도 분자량이 20에 불과해서 평균 분자량이 29인 공기보다 가벼워 공기와의 비중이 약 0.7 정도 되는데요. 비중은 20 나누기 29 하면 나오는 값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겠지만 어차피 복습이니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보통의 경우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날아갑니다. 다만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날아가야 할 가벼운 불화수소가 분지와 같은 지형 상태나 고기압과 같은 대기 상태, 일정 고도상의 대기와 비슷한 비중으로 존재하는 등의 영향으로 한 지역에 모여있다가 새벽에 내린 이슬을 타고 지면으로 가라앉으며 농작물과 가축, 심지어 섣부르게 복귀한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는 유명합니다. 반드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해 위험 물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밀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영향이 미미한 정도지만 증기나 가스 상태의 경우라면 그 영향이 매우 크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예전에 배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잠깐 복습해보겠습니다. PV는 NRT 모두 기억나시죠? 이 식의 질량 W와 분자량 M을 도입하면 ρ는 PM 나누기 RT 이렇게 변환되며 밀도 ρ를 나타낼 수 있죠. 즉 밀도 ρ는 압력 P가 클수록 온도 T가 작을수록 커지는 비례관계에 있게 돼요.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의 온도죠. 융점, 용융점, 멜팅 포인트 등도 같은 말이고요. 암모니아는 -77.73도씨 195.42 켈빈입니다. 끓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온도입니다. 비점, 보일링 포인트도 같은 말입니다.
암모니아의 끓는 점은 -33.34°C, 239.81K입니다. 끓는 점은 액체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기압이 낮은 산 정상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져서 액체가 낮은 증기압에서 끓게 되니 밥을 지으면 물의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설익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죠. 아무튼 암모니아는 끓는 점이 영하 33.34도씨라고 하니 영하 20도씨 정도 하는 한겨울 날씨에도 기체 상태로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산화탄소의 상도표인데요. 세로축은 압력, 가로축은 온도입니다. 압력은 바 단위네요. 1바는 대략 1기압쯤 됩니다. 온도는 켈빈 단위입니다. 이 켈빈 값에서 273을 빼주면 섭씨 단위가 나옵니다. 10바 그러니까 10기압 정도 되는 상황에서 온도를 높인다면 고체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로 변한 후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로 녹아서 흐르지 않고 기체로 날아가는 것을 보셨다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기압이 10기압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기압은 보통은 1기압이죠. 즉 1기압에 있는 고체 드라이 아이스는 연기 같은 운물을 만들며 기체 상태로 승화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무대효과에서 많이 보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영하 78도씨에서 말이죠. 이산화탄소의 상도표에서 보자면 195켈빈 정도가 되겠네요. 그림에서는 가로축이 200켈빈부터 시작하니 숨어있는 부분으로 선을 연장해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물질은 압력과 온도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심지어 초임계 유체까지 그 상태가 변화무쌍합니다. 한 겨울에는 분명 액체였는데 한 여름에는 기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분명 액체였는데 겨울에는 단단한 고체로 변하기도 합니다. 온도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과 복원, 더 나아가 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물은 액체물에서 고체 얼음으로 변하면 부피가 대략 10% 증가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문제 없다가 겨울에 얼어서 파이프가 동파되거나 저장 탱크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 위에 뜨게 되죠. 얼 때는 위쪽부터 얼게 되니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얼어서 아랫부분까지 내려오니 물을 담고 있는 배관이나 용기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과 달리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보다 고체의 부피가 작습니다. 따라서 얼게 되면 부피가 오히려 줄게 되니까 밀도가 커집니다. 용기의 아래부터 얼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주에서 생명을 찾을 때 물을 찾는 것 아닐까요? 혹한의 시기에 얼음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얼음 밑에서 헤엄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할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점을 삼중점이라고 하는데 암모니아는 0.06기압 77.8도씨일 때 그러한 지점에 있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5.1기압 영하 56.6도씨가 삼중점이 됩니다. 온도, 압력이 고정된 점이니 움직일 수 없는 점입니다. 움직일 자유가 없네요. 그래서 삼중점 같은 지점은 자유도가 제로라고 합니다. 참고로 켈빈은 절대 온도죠. 0켈빈이면 이산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섭씨 온도로는 -273.15도씨가 됩니다. 임계점이라는 지점은 기체가 초임계 유체, 그러니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기체이면서 동시에 액체인 특이한 상태가 되는 지점을 말해요. 암모니아는 132도씨 111기압이 임계점입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에서 에탄은 액체와 기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가운데 그림처럼 변하면서 오른쪽과 같이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또는 기체이면서 액체인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용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해도란 얼마나 녹느냐 하는 거죠. 녹는다고 하는 것은 녹이는 물질이 있다는 거네요. 녹는 거는 용질, 녹이는 거는 용매라고 해요. 둘을 합쳐서 용액이라고 하죠. 용질, 용매, 용액은 모두 고체일 수도, 액체일 수도, 기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액이라는 한자의 대기 액체를 의미하니 액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 함정이 있답니다. 고체인 금속과 금속의 일정 비율로 섞인 합금도 일종의 용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암모니아 기체가 용질로 용 및 물에 녹아 있는 용액을 암모니아수라고 해요. 단위는 퍼센트로 나타내요. 특히 물에 대한 용해도는 수용액 100g 중 녹은 용질의 그램수를 의미해요. 15도씨에서 35% 정도가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속 기체 암모니아 분자가 활성이 커지게 되고 공기 중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용해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0도씨에서는 47%, 25도씨에서는 31%, 50도씨에선 18%가 된답니다. 냉장고 속 사이다와 뜨거운 해변에서의 사이다 맛을 기억하신다면 이해하기 쉬워지겠네요.
반면에 소금이나 설탕과 같은 고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매 분자의 활성이 커지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서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서 암모니아가 생긴 모양을 보셨는데요. 외로운 전자쌍 브롬페어가 튀어나와 있어 짱구 모양입니다. 그래서 극성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소 결합도 하고요. 그래서 극성인 물에 매우 잘 녹는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극성인 용매에 녹습니다. 암모니아는 클로로포름, 에테르, 에탄올, 메탄올 등에 녹습니다. 끓는 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증기압을 알아야 하는데요. 앞에서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증기압이 클수록 잘 끓는다. 즉 끓는 점이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도씨 근처에서 이산화탄소의 증기압은 5700kPa, 암모니아의 증기압은 857.3kPa이고 에탄올은 5.83kPa, 물은 2.3kPa인데요. 1기압일 때 각각의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이산화탄소는 -78.5도씨, 암모니아는 -35.5도씨, 에탄올은 79도씨, 물은 100도씨인 것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즉 증기압 크기가 큰 놈이 잘 끓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증기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산성도, 자화율, 굴절률, 점성도가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속 같이 살펴보자고요. 산성도와 염기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네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들은 물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기준이 되는 건데요. 물은 늘 H2O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잠깐씩 H3O 플러스 OH- 형태로 존재해요. 얼마나 잠깐이냐 하면 전체 시간을 1로 놓고 보았을 때 10의 14승분의 1만큼이요. 엄청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10의 14승분의 1을 쓰자니 길고 읽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사용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분수는 로그를 씌우면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니 이것도 거슬리죠. 그래서 로그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10의 14승분의 1인 14가 나옵니다. 엄청 엄청 간단해졌죠? 그런데 H3O 플러스 OH-가 절반씩 기여하니 각각의 기여를 고려하면 7과 7이 나오겠네요. 짜잔. 그래서 물의 pH 또는 POH를 7이라고 한답니다. 두 개를 다시 더하면 14가 나오고요. 지구중성이면 pH가 7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우리는 지금 산성도와 염기성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pH가 크면 산성인가요? 아님 작을 때가 산성인가요? 마이너스 로그를 사용한 것을 기억하세요.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더 큰 거랍니다. 반대로 pH가 크면 염기성, 알칼리성이 커지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수가 되고 pH는 5.6 정도입니다. 암모니아가 물을 만났을 때 암모니아 수가 되고 pH는 11.5입니다. 에탄올 100%짜리는 pH가 7.33, 물은 아시다시피 pH가 7이죠. 염기성, 즉 알칼리성 크기별로 보면 암모니아, 에탄올, 물, 이산화탄소 순이겠네요. pH 7이 기준이 되니까 암모니아와 에탄올은 염기성이고요. 물은 중성, 이산화탄소는 약산성입니다. 안전보건 환경에서 pH의 영향은 절대적인데요.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나 자연은 대부분은 중성이죠. 그런데 여기에 산이나 염기가 작용을 하면 중성을 깨뜨리면서 생명체나 자연을 파괴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강산이나 강염기는 부식성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죠. 그래서 황산, 염산, 질산과 같은 강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화 같은 강염기는 유해물질로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하기도 해요. 산안법의 PSM이나 위험성평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성평가, 화관법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이러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검사, 점검과 기준 준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화율에 대해 말해볼 텐데요. 그러려면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네요. 전기와 자기는 늘 같이 다니는데요. 그래서 전자기라고 같이 부르기도 해요. 전류의 흐름이 있으면 자기장이 생성되고 자기장 속에서 전선이 움직이면 전기가 흐르죠. 앞선 현상을 이용한 것이 모터이고 자기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발전기예요. 모든 물질은 분자로, 더 쪼개보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는 다시 플러스 전하를 갖는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다. 그럼 자기장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데요. 전자는 회전 즉 스핀을 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기장을 늘 동반해요.
상자성은 전자의 스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물질에 자기장을 걸어줄 때 자기장이 더 센 곳으로 이동하면 상자성이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자기장이 더 약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반자성이 있다고 해요. 상자성이 있을 때 자화율은 플러스 부호를 갖고요. 전화를 띄고 있다고 해서 모두 상자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반자성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요. 더 큰 성향이 있으면 그 값이 커지는 거고요. 금속류와 산소 등은 자화율이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어서 상자성을 띄어요. 상자성 물질의 자석을 대면 자기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물 등은 자화율 부호가 마이너스이니 반자성이고요. 암모니아의 자화율 값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큐빅 센티미터 퍼 몰이에요. 참고로 자석과 같은 물질은 강자성을 갖는다고 하는데 상자성이나 반자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정리해보면 자화율은 자기장에 대해 어느 쪽으로 얼마나 민감하냐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굴절률입니다. 빛은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굴절하게 되는데요. 돋보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더 많이 굴절할수록 큰 굴절률을 갖게 되죠. 진공을 기준으로 할 때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요. 유리창의 굴절률은 1.5인데 비해서 에탄올의 굴절률은 1.36, 물의 굴절률은 1.333, 암모니아의 굴절률은 1.3327, 수소의 굴절률은 1.00045 정도랍니다. 그래서 유리로 돋보기와 같은 렌즈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은 2.417로 더 많이 굴절시켜 더 반짝이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이아몬드로 렌즈를 만들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싸고요. 굴절률이 큰 물질은 빛이 굴절을 더 많이 하니 애기를 눈으로 보아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별도의 애기계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실제 보관하고 있는 양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차츰 눈대중으로 저장탱크에 유해 위험 물질을 주입하다가는 오버플로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점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물려진 물보다 점도가 더 커서 잘 흐르지 않죠. 병에 따를 때도 훨씬 느리게 병을 채우게 되고요. 직점도는 형태 변화에 대한 저항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체역학에서 단골로 나오는 전단 응력을 구할 때 바로 점도를 나타내는 점성계수의 전단 속도를 곱해서 표현합니다. 점도가 클수록 흐르는데 더 많은 힘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흐르기 어려워지니 점도가 커지게 되죠. 암모니아는 25도씨에서는 0.01007mPa 초인데 온도가 낮아져서 마이너스 40도씨가 되면 0.276mPa 초로 점성이 커집니다. 물은 20도씨 근처에서 그 점도가 1mPa 초로 1cm라고 좀 더 간단히 표현하고요. 안전보건 환경에서 점도는 유해 위험 물질의 거동을 예측하고 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MSDS의 16가지 항목 중 9번째 항목인 물리화학적 성질을 살펴보았어요. 정리해보면 화학식 분자량, 겉보기 냄새,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임계점, 삼중점, 용해도, 증기압, 산성도, 자화율, 굴절률, 점도에 대해 숨가쁘게 말씀드렸네요. 참고로 인하점, 인하 또는 폭발 범위에 상한한 자연발화 온도, 분해 온도 등은 이전 연소 범위에 대한 동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화면 위쪽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유해 위험 요인과 세 번째 항목인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는 GHS에 대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여덟 번째 항목인 노출 기준도 별도 동영상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링크는 화면 위에 있어요.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코엣지였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